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중세의 어둠과 또 부패가 정화되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유럽 전체가 개몽이 되는 새로운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깔뱅이나 쯔빙글리,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은 리폼드 처치를 넘어서 리포밍 처치죠. 계속해서 개혁되어가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굳어지고 절뜻이 되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밍 처치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솔라 피데입니다. 한번 따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죠. 라틴어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인류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제가 세 가지 항상 인사하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항상?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큐티합시다, 통동합시다, 그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서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성경 통동한 사람이 10명이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안 읽기를 작정한 거예요. 어쩌려고 그래요? 연말까지 주복 그 뒤에 성도 통일단 명단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13강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신앙이 아주 본질로 돌아가니까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 강해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신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속에서 어떻게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내용이 요나서인데, 아주 선민의식에 쩔여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지금 설득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도대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이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복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책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솝우화라든지 전설 정도 생각하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고 뭐 물고기가 토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무슨 동화 속 이야기야.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물고기 묵상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나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요나서를 볼 때 물고기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요나 선지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라면 1891년에 버틀러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15시간을 갇혀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국의 포경선이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고래 떼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아르헨티나 앞에 포틀랜드 해안인가요? 그쪽에서 향유 고래떼를 발견하게 돼요. 향유 고래떼는 한 11m에서 18m까지 자라는 큰 고래, 백경에 나오는 그 고래예요. 물론 흰수염 고래는 30m까지 커요. 그러다 거기에서 향유 고래떼를 발견하고 전속료로 가서 이제 작살로 이제 쏘게 되죠. 이제 그 작살로 쏘는 이제 조그만 배를 먼저 보냈나 봐요. 모선은 따로 있고. 이 고래가 작살이 꽂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바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곧 떠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참을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피만 계속 올라오더니 고래가 안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가 그 배 밑에 큰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그 배를 두 쪽을 내버린 거예요. 그 배가 두 쪽이 나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되죠. 모선이 가서 급하게 선원들을 구조했는데 한 명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제 죽은 고래를 끌고 바닷가에 와서 이제 원래 하는 작업 그대로 이제 고기를 이제 분해를 하는데 창자는 전통적으로 고래의 창자는 바다에 다 버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창자가 클 거 아니에요. 그 잡은 고래가 13m였고 31톤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창자들을 버리는데 보니까 창자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창자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선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선원이 온 피부가 다 하얗게 돼 있었고 표백이 됐는지 그 다음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치료를 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간증한 이야기가 그렇게 고래가 삼켰는데 그 창자에서 밀리고 압축이 돼서 밀려서 내려가는데 공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큰 고래들은 삼키려다가 잘 안 넘어가고 큰 것을 먹게 되면은 그 머리 쪽에 있는 그 한 그 공기 저장소가 있대요. 글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잠깐 보관해놨다가 이제 그 바다 수면으로 올라오면 그걸 토해서 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버틀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선원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혹시 후손들이 믿지 않을까 봐 전부 다 각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보존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두 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새우를 먹는 조그만 고래 말고 그런 고래 말고 이런 향유 고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서 하면 왜 고래만 생각하냐고요. 고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적, 고래가 사람을 삼키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고래가 사람을 삼키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인간이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이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이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을 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전복되기 직전,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 모든 과정을 요나는 어떤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고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자기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대기가 좀 불안정이 돼갖고 이런 풍랑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태풍이 왔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 태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환하는 모습, 또는 자기를 추적하시는, 자기를 끝까지 설득시키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그 추적으로 느껴진 거죠. 영적인 사건으로 물리적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요? 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기원전 8세기에 이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주 악한 그리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참혹하게 그 정복 국가들을 아주 살륙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요나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잦은 침략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적국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적국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뭐 그거 한마디 외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외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외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알기 때문에.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그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아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아수리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독종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할까 봐서 겁이 나갖고 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또 추적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4절, 5절에 나오죠. 배 밑에 내려가요. 배 밑에 가도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사람 소리 지르니까 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잠이 들어버려요. 제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수면제를 먹었든지, 수면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안 됐으면 여기 눌러갖고 잠깐 기절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배 밑에까지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을 못 찾겠는가. 어떤 방법을 해도 살 길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해갖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배 밑창에 있는 고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다 몰려와갖고 당신 누구냐? 왜 자고 있냐? 남들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는 말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회피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냐면 지금 근본적인 풍랑의 문제, 인생이 뒤흔들리고 다 죽게 된 공동체가 위태로운 그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자체 자연재해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증상만 아무리 고쳐도 개선이 안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요나가 보기에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갈등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사건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걸까요? 사건을 섭리처럼. 신앙인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커다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환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이 전쟁이건 기근이건 한 왕조가 멸망당하는 엄청난 사건이건 간에 예언자들의 시각은 명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아니,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에볼라가 창궐하는데?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많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 모든 근본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셨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봐라.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분명히 백성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은혜를 망각한 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모든 계략과 그 악한 행위, 죄악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또는 역사적인 또 자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외면했기에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내 가족 가운데 내 주인의 사람에게 이루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아까 강구미 자매 간증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의 사건이 나중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잖아요. 너 왜 태어났니? 너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너는 사랑받기 태어났다. 이 한마디에 넘어가죠. 여러분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에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그 한마디에 구원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가족들이 니 왜 태어났니? 그래서 남자를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아픔과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은 나한테 너무 못된 짓인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물리적인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 위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리차드 리버가 책임적 자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이라는 해석에 따라 응답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책임적인 행동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행동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 풍랑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일로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의 추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요나는 뭐라 그래요? 그 원인이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속에다 접어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지금 그러한 사건 속에서 공동체 위기 전체가 다 죽게 된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는 그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 넣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책임적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굳게 단결이 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이제 막 개척된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땅끝이 바로 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못 가게 추적을 하고 붙들고 지금 태풍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풍랑이 나의 영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이제 8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아마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어느 나라 민족이고 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걸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 그 공동체가 정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통 요나 같은 녀석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잡아서 그냥 바로 던져야 되는데 던지질 않아요. 자, 한번 12절 보세요. 12절에 요나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됐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나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졌더라. 그렇게 예상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은 꼭 그렇다니까. 13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너 때문이야 처리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끝까지 요나를 보호해 주려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요나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혈연관계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모르는데도 유대감이 형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누군가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공동체 위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지금 인정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결속력, 공동체성을 이게 파생시키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한국 사회, 여러분 교회 분열되고 있는 거, 가정이 깨지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책임적 자아의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리처드 리버의 말대로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게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처리할까만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탕 나라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7년 대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관계 술을 아무리 해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왕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떤 방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점술가겠죠. 제사장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해결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왕이 기가 막혀갖고 그렇지 않더니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그 불쌍한 백성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바야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래서 탕왕이 자기가 제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모든 몸에 난 털을 다 밀어요. 다 털을 민 다음에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얹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하늘을 향한 호소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흘 동안을 거기서 참회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실정에 대해서 뇌물이 오간 것에 대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많은 이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회를 하면서 여섯 가지 죄목을 아뢰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흘 되던 날에 중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완전히 기갈이 해소됩니다. 하늘이 움직여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 국민이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회개하게 되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가 굳게 결속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회개의 역사, 자기가 책임지고 공동체 아픔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시나요?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텐데 요나가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칙이 무너지면 지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 웃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유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탕나라나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요나서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랑 마찬가지 놀라운 용서와 치유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국가 지도자들부터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가정의 가장부터서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는 고백과 회개, 공동체 위기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아빠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안에 앉아있지만 저 설교하면서 자기가 이따가 회개하나 보자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나 때문입니다. 아빠 다 저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그 하나됨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반응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그 감정적인 대응을 사명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넣으라 그래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다에 던져넣으라. 그러면 풍랑이 이제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거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건 훌륭한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의 책임지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대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요나는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풍랑을 멈추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책임의식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고 솔직하고 진실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하나님께 발악을 하고 있는 아주 악한 행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요나가 살아있어서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반대로 가니까 요나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려는 사명자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요나 생명을 뺏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니네는 안 간다. 나는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 번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감정의 우상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뜻과 스타일을 고집하려고 자기의 전통을 익숙함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한번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나가요. 요나서 끝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절대 하나님한테 양보를 안 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나의 심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얘는 심심하면 죽여달래요. 지난번에는 사람들한테 죽여달래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죽여달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요나 박넝쿨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얘를 말려 죽였을 거야. 햇볕에다 널어놓고 얼마나 못됐어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요 요나가 무슨 말 하냐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 안 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도 아니에요. 심판. 무슨 말 했냐면요 40일 후에 이성이 망하리라. 누가 들을까 봐 서근거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할 줄 내가 알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냐고 왜 물고기로 또 동원해갖고 나를 이쪽에다 토해내가지고 이걸 전하게 하셨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왜 용서하냐고 저것들 다 죽여야지. 죄 삭선 사망인데 제거하셔야지 왜 용서하냐고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빨리 나 죽여달라고 나 이럴 줄 알았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1장에서 자기를 물속에 던져달라는 건요, 이런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 용서받는 건 못 참습니다. 저 이방인들, 죄인들이 구원받는 건 나는 못 참습니다. 저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저 미운 인간을 왜 용서를 해주십니까? 저것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갑니다. 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로급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김일성, 김정은이 천국 가 있으면 자기 지옥 가겠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친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해야 되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정의이고 이게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 따라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은혜로우시자는 거예요. 요나가 불만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4장 2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자, 뭐라고? 주께서는 뭐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가 너무나 많은 솔라 그라치아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녀석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나한테 해코지 한 그 사람 제거하고 싶은데, 벌을 내려야 되는데 왜 그 인간에게 벼락을 안 내리고 나무에게 벼락을 내리냐는 거예요. 왜 박농쿠를 죽이냐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용서를 기대하고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하나님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바에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인간들이 있죠. 니느웨 같은 인간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만은 은혜로우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나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전통이 있고 익숙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비로우시냐는 거예요. 왜 더 은혜로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더라. 로마서 12장에 1, 2절이 나오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성적이지 못하니? 너한테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너 원수에게만은 은혜로우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의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아까 말했죠? Reforming Church예요. 매일매일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왜 오셨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그걸 잘 해주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아서 그래요? 오늘 구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디포밍 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그분의 안색을 살피고 그분이 원하는 내 모습이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분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전통에 내 가치관에 맞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조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신을 이용하는 거죠. 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가 회개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세요. 기적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요나가 기적이에요. 아이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까탈스럽게 구는 직장의 동료들, 선배들을 축복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로우심으로 대하는 게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내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였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곳에 오신 신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지금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왔어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다. 그래서 신천지 친구들은 요새는 이제 하도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예배는 안 드린대요. 소그룹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소그룹만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신천지 강학생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이 리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폼이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의 문제가, 나의 허망함이, 죄악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유대주의에 절여있던 이 요나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도 은혜로우신 거예요. 요나에게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죠.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요나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용서를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전통,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신촌교회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섬기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웠고 내 스타일을 주장했고 그래서 모든 걸 핑계대려고 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면서, 풍랑이 인 원인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떠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군가를 핑계대려고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마저 대들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명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기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그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는
고귀한 삶을 살게 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